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1.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진 것으로 유가 하락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한데요. 이 김장철을 앞둔 서민들에게 이 통계는 와닿지 않습니다. 윤태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지난달 리터당 1,600원을 넘던 휘발유 값이 80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기름값 떨어지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죠. 1, 5 써있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1, 6, 1, 7까지도 봤었는데. 지난 4월부터 2%대로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는 1.6%를 기록했습니다. 1%대 물가는 2021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기름값이 1년 전보다 7.6%나 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작년이 높았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어서 석유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밥상 물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올해 초 크게 뛰었던 과일값은 2.9% 하락했지만 채소값이 11% 넘게 뛰었습니다. 배추는 1년 전보다 50% 넘게 상승했고 무와 상추도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2% 내외의 물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 불안과 김장철 채소값 폭등이 변수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과일 등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배추는 조기 출하와 수입 등을 통해 만 톤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